11시 땡. 24년 8월 16일 금요일 11시 출근. 아, 그런데 코리안 울리네. 왜 이래 형? 야, 코리안 울려. 말이 돼? 와, 택시 봐.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오늘 말 다 했네. 아니, 롯데타워 앞에 서 있는 택시만 18대야. 움직인 택시 말고 서 있는 것만. 아, 근데 나가린데, 이거? 분위기 싸한데? 싸하다, 분위기. 큰일 났다. 어쩌면 좋노? 양일동.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양일동이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동 안 된다, 오늘도. 15,500원? 우버를 켜야겠구나. 상일동. 철호동에서 상일동.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어디야?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아파트 단지는 처음 와보네. 천호 2동? 명일동에서? 뭐야, 코앞이네. 왜 이래? 오늘 배차 왜 이래? 불안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암사역으로서 내려가야겠구만. 그래야겠구만. 천호이동에서 천호이동. 불렀을까? 네, 오이. 네, 택시입니다. 네, 예, 잠시만요. 네, 저희 그 로데오건 상황이 있거든요. 아, 로데오 거리에 계세요? 네. 오, 부르신 데는 여기 지금 주택가로 부르셨는데 그 목적지랑 출발지를 반대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목적지는 여기, 아, 출발지가 상암로 천호 이동인데요? 상암로 74-17?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불러주세요. 네. 네. 로데오 거리일 때. 야, 무슨 이야기야? 다시 핀차. 빨리 돌려. 이 수사로. 유학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빈차 이제. 똥개 훈련 제대로죠? 그렇죠? 또 취소를 못하고 있네요. 아, 취소를 안 해줘.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소리 후.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소리. 또 한동안 콜이 안 들어오겠군. 손님 신고. 이런. 아, 몰라. 카카오티. 공릉동.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자치 부근 안내를 종료하고 보행자 사고 방안
어떤 할머니가 좀 오늘 안 돼, 오늘. 뭔가 이상해. 여긴 이제 억지 할머니 맥주. 오늘 뭔가 이상해. 오늘은 내 분위기가 아니야. 그런 것 같아. 하려나? 사장님 접어도 돼요?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잠시 갤러리아 팰리스. 갤러리아 팰리스요? 네. 네, 출발할게요. 네, 네 여기서 내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원동 갑시다. 일원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 이제 택시 탔어요. 출발할게요. 내가? 오른쪽으로 내리셔도 돼요? 오른쪽으로 내려야 돼요? 네. 개포동 가랍니다. 고고 랄랄랄 고고 안녕하세요. 개포동이야. 네. 물 한번 다시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 다 불 꺼져 있네? 나만 켜져 있네? 야, 앞에 막 지나간 택시도 다 꺼져 있는데? 오라? 나만 일 없는 거였네? 오라? 오늘 완전 버림받은 날이야. 응? 대치동에서 반포. 반포동 가시죠. 네. 레미안 버스지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곡동.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대방동. 야, 올림픽도 타고 가는구나. 28분. 30분 걸리네. 지금 시간이 1시 47분. 50분. 지금 가야겠네. 신대방 가는 코로 안 뜨나? 안녕하세요. 거기 청라에서 공항을 선임 타고 간 거야? 그냥 23km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시간에 청량에 있을까? 어떠요? 아니 공항에? 사람 많던데요? 다 태우던데? 진짜? 네. 원래 이 시간에 없었는데 불이 안 근데 가스가 없어가지고 못 오겠더라고. 그냥 왔어요. 사람 많더라고. 한번 가봤는데 진짜로? 네. 막 다 태우던데 나만 태우고. 야, 그 시간에 사람이 있나? 네. 삐끼 막 삐끼도 있고. 에이, 이 시간에? 네. 마트에서 하시죠. 가버리네. 동생 아이고 진짜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더라. 무슨 진짜 개미 한 마리 안 보여. 주차장에 형님 저 영상 보면
항상 안 사서 혼돈가요. 아 진짜요? 지금 시간 7시 15분? 야 2시 반? 2시 반에 모여서 7시 15분이면 거의 5시간이네? 진짜 아니 5시간 동안 뭐한 거야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냥 오늘은 놀러 나온 걸로 광명 거절 영등포? 어디 가시는지 어디 가는지 거기 나와 있죠? 영등포요? 예. 네. 네. 결제해주셨어요? 자동입니다. 네. 예. 결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넘어가네. 이제 자동으로. 여의동?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오, 연동되니까 이상해. 왜 또 갑자기 연동이 되고 그러셔? 신길동 가서 여의동? 미쳤니? 난 정신 나가고 커주는 거 보니까 꺼야겠네. 여기가 여의도인데 신길동을 가서 2.2km를 가서 여기 여의도를 다시 오라고? 그럴 때는 코를 꺼야 된다. 그리고 그냥 가야 된다. 아, 오늘 마감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8시 18분이니까 제가 근무를 몇 시간 한 거냐면 몇 시간이요? 나 11시 나왔나? 11시에 시작했나? 아무튼 뭐 시동을 한번 껐다 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 트리컴퓨터 나오는 수치는 뭐 다시 리셋돼 가지고 의미 없고 11시부터 나왔으니까 9시간 19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시간 19분 집 밖에 나와 있고 이제 충전 마치고 세차장은 안 돌리네요. 세차는 못했습니다. 대충 닦아야죠. 금액은 영업거리 38km 1시간 44분 태웠고 10번 태웠고 10개 찍었습니다. 아, 오늘은 사실 뭐 그냥 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가지고 나 2시 반에 밥 먹자길래 뭐 밥 맛있게 먹었는데 아 맛은 없었다. 오늘 왜 이러지? 오늘따라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입맛이 좀 이상한 건지 오늘 좀 많이 쉬었죠. 많이 쉬고 2시 반부터 아까 뭐 몇 시야? 7시까지인가? 7시 10몇 분까지 건 5시간을 밥 먹는데 1시간 4시간을 그냥 미쳤어. 미쳤나봐.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남자들끼리. 어? 으씨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야. 다 수다쟁이야. 대화가 안 끊겨. 뭐 아무튼 자주 모이면 그 돈을 못 번다. 그 누가 그러시던데 그 침묵질 하면은 돈 못 번다고 택시는 맞는 말이죠. 근데 뭐 얼마나 뭐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무시할 순 없죠. 벌긴 벌어야죠. 뭐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게 대충 내일 또 일하면 되죠. 그럼 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